자기자기 보자기들! 드디어 시즌2가 시작됐어! 자! 박수! 야, 김똘똘. 예, 선배님. 니가 꽤 뭔데요? 이 자리까지 올라와가지고 말이야. 어? 저를 이 자리에 뵙게 해주신 우리 자기자기 보자기들, 그리고 제작진 여러분들, 우리 석천 선배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어쨌든 받아주자. 어, 결정했으니까 받아줘. 일단, 우리 세트가 바뀌었어. 어때, 어때, 세트? 무슨 아프로디테 여신의 신전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여기 신림동이에요. 기억해. 제작진이 정신이 좀 나갔어요. 이 의자를 만드느라고 우리 예산을 다 여기다 부었어. 근데 우리 둘의 의자를 봐봐. 뒤를 돌아봐. 이 뭐야 이거? 야, 박스 같다는 거야? 뭐야 이게? 이거 의자예요? 야, 여기다 몰빵했어? 자, 어쨌든 우리가 2주 동안 휴식기를 가졌잖아. 쉬는 게 아니었어. 왜냐하면 이 보석함 새 시즌이니만큼 더 강력한 보석들을 찾아내느라고 내가 밤새 또 SNS 아는 지인 다 캐느라고 그냥. 너는 뭐하고 놀았니? 저 그냥 2주 동안 물도 먹고 기도했어요. 멋진 보석들 만나게 해달라고. 아, 지금 저 뒤에 지금 첫 게스트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누굴지 정말 뒤집어져! 내가 전 시즌에 미친듯이 찍접됐던 애가 하나 있었어. 사이다 살짝 이렇게 매달려보긴 처음이야. 자기자기 보자기들, 석천이를 믿습니까? 믿습니다. 닭게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럼 불러볼게. 최고의 반짝이는 보석 나와라! 오비한데. 오랜만에 봬요. 선배님 진정하세요. 아니 첫 번째로 나온 애가 우리 수혁이었어. 호흡 하죠. 호흡 시작. 자 앉아. 일단 수혁이 앉아. 근데 앉아. 생각보다 대본대로 잘하시네. 어떻게 대본 그대로 너무 잘하시는 건데? 야, 밤새 대본 외우면 얼마나 힘든지 알아. 알겠습니다. 야, 자, 일단 우리 왕자님이 나오셨어요. 진짜 왕자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이 의자 너를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는데 어때? 마음에 들어? 이거 가져가면 되나요, 그러면? 너네 집 넓어?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무거워. 매니저들 가기 힘들어. 일단 자기자기 보자기들이 너무 기다렸어요. 과연 이수영 나오느냐 마느냐 엄청났는데 우리 보자기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 나만 듣게 좀 안 돼? 형한테도 인사해줘. 여기다. 전화 드릴게요. 전화해줘. 야, 목소리 들으셨죠? 저 깜짝 놀랐어요. 목소리 어때요? 지하 주차장 아니야? 뭐야, 여기 왜 이렇게 울려? 여기 만장굴이야, 제주도. 야, 그리고 우리 보석함 시즌1 짝 할 때 최초로 홍보 이런 거를 지가 알아서 해준 사람이 수혁이었어요. 아니, 도대체 왜 그랬어요? 이렇게. 일단 당연히 어릴 때부터 석천이 형님을 봤으니까 응원해드리고 싶었고 네. 또 작가님들이나 제작진분들도 친분이 있어서 잘 되길 응원하는 마음에. 근데 제가 여기 앉아있을 줄은 몰랐네요. 살다 보면 원치 않은 일들이 이뤄지더라고. 근데 수혁이가 너무 착한 게 수혁이 회사가 YG잖아. 네. 드라마 홍보나 이런 거 없으면 안내 보내도 되거든? 근데 우리 수혁이가 그냥 회사에 아, 저 나갈게요. 보석아. 뒤집어졌잖아, 회사. 일이야, 진짜. YG 지금 막 다 난리 났어, 지금. YG 릴락스? YG 릴락스? 그 정도로 여기에 나오고 싶었던 이유는 뭐였습니까? 그 섭외 기획안을 제가 받아서 봤는데 너무 귀엽게 예쁘게 잘 해주셔서 또 그 저랑 이제 작가님이랑 석천 형님이랑 SNS에서 뭔가 올리고 하니까 팬들이 기대를 많이 해서 빨리 나와야겠다 싶었어. 작전을 우리가 폈잖아. 작가님이랑 둘이서 계속 올리시는 거예요? 그럼. 수혁이 아니에요? 나오라고 그래, 수혁이. 이수혁, 너 안 나올 거야?
부부 사기단인 줄 알았어요. 진짜 안 나오면 안 되는 상황. 네. 몰고 가더라. 어쨌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낚아버렸어요. 네. 그걸 떠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17살, 막 18살 때 회사가 없이 혼자 맞아. 활동을 할 때여서 사실은 애기라 막 되게 막 겉모습은 세게 하고 다니는데 되게 겁도 먹고 막 이렇게 정신이 없었는데 그때도 워낙 유명하신 선배님이었으니까 그때 잘해주셨던 기억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래서 홍보 이런 것도 했던 거고 뭐 그래서 엄청 좋아하다가 제가 이제 드라마 회식에서 선배님이 식당 하실 때 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잘생긴 배우 친구들이 많이 나와요. 와 이거 우선순위가 확 바뀌더라고. 이거 확실히 선배님 스타일은 아닌가 봐요 제가. 그게 제가 실명 거론은 못하겠는데 어 이렇게 바뀌는 거. 그때 내가 누구한테 정신이 나갔지? 음식 양이 달라지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사실 수혁이가 그때 너무 대단한 배우들이랑 같이 와가지고 제가 잠시 결례를 범했네요. 어때요 수혁 씨? 제가 싸이월드 시절 때부터 진짜 좋아했거든요. 싸이월드? 네. 혹시 저를 본 첫 인상은 어떠신 것 같아요? 똘똘하게 생기신 것 같아요. 시즌 1에서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오늘 기대할 것 같습니다. 어머. 아 되게 능글 맞으시네. 그래. 약간 짓궂으신 것 같아. 아우 짓궂어. 당연. 혹시 시작 전에 걱정되는 부분은 없으세요? 아니 뭐 괜찮습니다. 역시 저 여유. 그 정도 방어력은 있어요. 우리 수혁이를 감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감정 처음이죠 인생에. 뭐 앞으로도 없지 않을까. 아, 그렇죠. 우리가 보석한 감정존이라고 해가지고 마음에 드십니까 왕자님? 정말 여전히 돈은 많이 안 쓰시네요. 제가 좀 예능 촬영을 많이 해봤는데 제 의자만 가져가면 지금 뭐 우리 모든 예산이 그 의자에 몰빵돼 있다. 자 가자. 자 일어나시죠. 오늘 왜 여기요? 네, 네 일어나시죠. 오! 오! 아, 뭐야? 오! 뭐야? 지금 봤어? 계단 내려가는데 툭 내려가는데 나 뒤에서 봤는데 아주 막 젖어. 야? 사실 지금 저희 녹화한 날 우리 수혁 배우가 몸이 좀 안 좋아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게 난 너무 감사해. 결정적인 건 뭔지 알아? 아픈데도 졸라 잘생겼어. 재수 졸라 없어. 피부가 더 창백하면서 약간 드라큘라 백작 같으면서도 아프니까 청순이다. 네, 이런 느낌. 그러면 우리 쌍카메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블카메라. 와 미쳤다 미쳤다. 왕자님? 자 들어가겠습니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It's amazing. 어머. 죄송해요. 어머 이 달달함. 오 so sweet. So sweet. 오 마이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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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떡할까 어떡할까. 저 조심해.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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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여유죠, 여유죠. 부위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안 끝났어요? 네, 안 끝났어요. 아, 이제 네. 디테일에. 눈부터 그러면은 클로즈업을 살짝 네.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약간 마리아나 해구? 그런 느낌? 어머 어머, 세계에서 그렇게 깊고 아름답다 이런 그 해구.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 없다. 자, 우리 수혁이가 또 웃을 때는 천상 아이잖아. 지금 네. 보셨죠? 천진난만해요. 개구죠. 이거 어떡할 거야? 애기 같아. 피부 봐봐, 피부. 아니, 피부가 저보다 형이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러지? 네가 형 아니야?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뱀파이어가 아닐까. 아, 뱀파이어. 알고 보면 500살 아니야? 기럭지를 좀 재봐야 되는데. 인간 줄자. 예. 네, 새로운 코너입니다. 아, 이렇게. 손으로 재신다고요? 네, 손으로 재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정도는 180... 3, 4? 네이버 검색하셨죠? 내가 할게요. 아니요? 아니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아, 안 했어요. 했는데 뭐. 애지 귀 좀 살려줘. 애지 귀를. 형. 그럼 잘려요. 맞춰봐. 발 사이즈 한번 어떻게? 이거 검색 안 해봤는데. 네, 발 사이즈. 자, 한번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 이런, 사이즈. 이런. 아, 잠깐만. 이런 느낌. 오. 280. 오. 네, 좋아요. 285예요? 오. 우와.
이건 인터넷 없죠? 너 자, 없어 없어. 너 다행이에요. 제 자리를 지켰어요. 아까 위기였어. 그럼 제가 2주 동안 기다려왔던 바로 그 시간입니다. 그럼 이거는 다 이제 제가 어떻게 하시는지 보고 싶어서 시즌 2니까 네. 시즌 1에 했던 거잖아요. 네. 그 오늘 아침에 쟀더니 72kg더라고요. 72kg더라고요. 정확하게 딱 72.0 하고 한 번 더 이렇게 72. 그러다 한번 해보실래요? 72라네. 가사 안 뜬지. 잠깐만요. 그래도 온 김에 진짜 70인지. 잠깐만. 너무 가볍다. 72! 아. 물브레인이야. 선배님 저희가 좀 밀리는 것 같아요. 맞아. 우리 지금 바짝 정신 차려야 돼. 시즌 2 첫 게스트가 보통 놈이 아닌 거야. 똘똘이 화이팅 하자.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어이구야! 화이팅 하면 안 되는데. 또 우리 수혁이가 운동 좋아하잖아. 여기 어깨 쪽 근육 한번 만져볼래? 제가 자 왕자님. 신뢰를 어, 왕자님. 터치를 하는 거. 아니 이거는 왜 하는 거야? 코너에 없잖아. 앞으로도 계속 할 거면 하세요. 앞으로도 이렇게 좀 엑스트라식으로 나올 거예요. 아 그래. 스페셜. 예. 네. 특별 대우라고 해야 되나요? 네. 운동을 다행히 어제 해서. 어. 어때? 어때? 어? 뭐야? 돌땡이지. 제대로 하세요. 알코. 고맙습니다. 잠깐만. 뭐 하는 짓이야? 이거 앞으로도 할 거죠? 앞으로도 하셔야 돼. 앞으로도 할 거지. 잠깐만. 어? 아니 뭐가 이렇게 힘 주는데 팔딱팔딱 이렇게. 화로회센터 같았어요. 우와. 수혁이 그냥 모델이 출신이어가지고 그 린한 근육인 줄 알았는데. 바위 돌덩이 같이 왜 이렇게 섹시해졌어 수혁아? 제가 아무래도 모델 출신이다 보니까 그때는 좀 말랐어야 돼서 그치. 배우 하면서는 좀 일부러 여러 가지 배역을 맡고 싶어서 운동도 많이 하고 와. 좀 체격도 키우고 있죠. 와 요새 열심히 하시던데요. 있어 보니까 같이 하자 생각난 김에. 아직 완성이 안 되는데 많이 올리시는 것 같다. 이게 비포 앤 애프터 너인가요? 야 궁금해가지고 계속 보는구나. 아, 궁금한가봐. 이게 그렇다고 언팔하긴 뭐하고. 야 언팔해! 아우 정신수장해! 내가 먼저 언팔할 거야. 아우 이수혁 정말. 오늘 우리 정신 바짝 차려야 네. 된다. 지금 저 왕자님이 보통 왕자가 저 아니야. 저 긴장돼요 지금. 저 봐봐. 지금 저 웃는 거 봤지? 아, 이게 약간 병주고 약주고 그런 느낌. 정신이 혼미해요. 혼미하지.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바짝. 하얀 피부. 네. 그리고 붉은 입술. 퇴폐미라고 해야 될까요? 아, 그렇지. 그런 느낌이잖아요. 섹시미. 막 이런 냉랭한 요 이미지가 엄청나서 뱀파이어라는 별명도 있어. 저승사자 역할이 너무 잘 어울리는 배우로 1등이에요. 보통은 사람이 없었어요. 뱀파이어나 뭐 날아다닐 수 있고 저승사자고 뭐 이런 역할을 많이 주셨었는데 어릴 때는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 때문에 뭐 좀 살도 찌어보고 운동도 해보고 그런 고민들이 많이 있었는데 요새는 또 이렇게 형사도 주시고 캐릭터 폭을 여러 개 주시니까 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뱀파이어 컨셉은 좀 밀고 나가려고요. 아니 창백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헌혈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뒤에 좀 더 있어요. 더 있대요. 저기 헌혈 끝나고 팥빵 말고 소보루빵을 먹었다고. 네 잘했어요. 잘했어. 버텨. 버텨내. 버틸 수 있다.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있다 할 수 있다. 자 사실 우리 수혁이가 최근에 드라마 여러 개를 찍으면서 너무 바빴어요. 지금 우시왕후라는 사극 하나랑요. S라인이라는 현대극을 같이 찍고 있었습니다. 내가 알기로 그 사극에 잘생긴 남자 배우들이 엄청 나오는데 누구 나와요? 저희 지창욱 선배님, 뭐 김무열 선배님, 송재림 형. 재림이. 이제 왕후 역할은 전종서 배우고. 전종서. 네, 거기 뭐. 왕후가 부럽네. 좀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번 연도에는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자기자기 보자기들은 이미 보석하면서 이수혁의 매력을 다 봤어. 네. 그러니까요. 이게 그래서 2024년을 맞이하면서 굉장히 기분 좋게 맞이했는데 이게 첫 스케줄이 여길 줄은 몰랐어. 보통 이런 거를 액땜이라고 합니다. 오늘 너무 잘 되실 것 같아요. 그럼요.
내가 18살 때 처음 봤어요. 근데 그때 처음 딱 봤는데 뭐 이렇게 생긴 애가 다 있나요? 그러니까 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줄 알았어, 100%. 되게 잘 되겠다. 패션쇼장에서 보면 걸음걸이랑 이 포스가 좀 남달랐어. 아무 표정도 없이 그냥 무심하게 워킹하는데 그게 관객들을 다 매료시키는 거야. 아, 저 모델 뭔가. 디자이너 선생님들이 이수혁 잡으려고 난리가 났어요. 제 앞모델로 세우고 싶어가지고 신인 모델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타고난 아우라는 어떻게 감출 수가 없는 것 같아. 왜 모델하고 싶었어요? 옷도 워낙 좋아하고 또 좋은 기회 덕분에 모델 일을 시작하게 돼서 좀 운이 좋게 많이 관심을 받게 돼서 좀 모델 이미지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원래부터 꿈은 배우였죠. 그거 알아요? 2011년에 KBS에서 특집극을 했어.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네. 거기에 출연한 배우들이 기가 막힌 배우들. 이수혁, 김우빈, 성준, 김영광, 홍종현까지. 어? 이게 약간 그, 이상한 드라마야. 그 음식량 달라진 분이 여기 있어요. 맞아요. 김우빈인가? 그때 제 기억엔 종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수혁이 좋아했다가 우빈이 좋아했다가 또 종현이를 또 제가 또 챙겼죠. 예, 우빈이는 이제 미나한테 보내고. 우리 수혁이는 외모로만 보면 차가운 도도남의 이미지가 강하잖아. 근데 오늘 쭉 있다 보니까 또 다르지. 차가운 뭔가 이렇게 인형 같은 신체 안에 이렇게 뜨거운 심장이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맞아. 그리고 네. 지도 좀 참아. 그러니까 지 속에 있는 막 장난기나 막 내보이고 싶은데 이미지 때문에 계속 참는 게 조금씩 새나오지 않아? 실제 성격 어떻습니까? 전 뭐 그냥 일반적인 남자애죠. 뭐 장난치는 거 좋아하고 집에 있는 거 좋아하고 게임하는 거 좋아하고. 약간 하나도 당황을 안 하시고 오히려 약간 저희를 가지고 노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난 그래도 행복해 지금. 수혁이한테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된 게 난 너무 행복해. 수혁이의 이상형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 한번 들어봐야 되지 않나? 응? 자. 와 근데 이상형이 진짜 모든 인터뷰에서 제가 피해왔는데 네. 여기서 사실 진짜 어디에서도 이 답을 들은 적이 없어. 생각한 게 있을 것 같아 이제 나이도 있으니까. 뭐 어릴 때는 이제 뭐 외모적인 거나 뭐 비주얼적인 것들도 막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게 많이 있었는데요. 요새는 그런 것들보다는 좀 그냥 이렇게 에너지가 좀 건강하신 분들 그리고 또 배울 점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좋은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이상형이라고 꼭 뭐 헤어스타일이 어때야 되고 뭐 키가 어때야 되고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자 이제 나의 보석 우리 수혁이를 자랑할 시간인데 가장 탐나는 그것을 난 갖고 싶다. 목소리. 그래서 우리 수혁이의 음성을 녹음할 거야. 그리고 밤마다 잠 안 오잖아. 불면증이잖아. 수혁이가 잘 자. 이 한마디에 난 잠들어 버릴 거야. 오디오북처럼. 제가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연은 출연이고 이거는 뭐 뭔가 그래도 응? 이거는 뭔가 상품이라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야? 목소리 그냥 이렇게 따가시면. 그래도 제가 이거로 먹고 사는데. 야. 이게 출연료에 포함되세요. 네. 팀치기로 하셨어요. 잘한다. 협조해 주시기로 하셨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딱 내뱉는 요 단어를 수혁이 목소리로 녹음을 하는 겁니다. 네. 잘 자요? 잘 자요? 자, 들어봐. 잘 자요? 잘 자요? 와! 다음부터 오빠 따지라고 수혁이를 따지라고. 선배님 잠깐 조용히 계실게요.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줄래? 이제 일어나야지. 일어나! 근데 이거 역효과가 날 것 같긴 해요. 네. 더 듣고 싶어서 안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자는 척 할 것 같아요. 나의 사심을 듬뿍 담아서 이번에 사귀자. 아 이건 입금돼야 돼요. 이거는 제가 못 이거 회사 협의 안 됐을 거예요. 아니 한 번만 해줘 수혁아. 한번 해줄 거야. 우리 수혁이 해줄 거지? 알았어요. 알았어. 맞아. 보고 싶어. 보고 싶어. 지금 갈까? 사귀자. 사귀자.
사귀자. 어때? 괜찮아요? 생각보다 괜찮고요. 나 어제가 힘들었던 것 같네요. 약간 어제. 네. 왜요? 그냥 내일 부속한... 이걸 지금 왜 나가는지도 모르겠고 농담삼아 이렇게 했는데요. 네. 그래도 이렇게 시즌1 때 너무 잘 돼서 보기 좋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시즌2에 멋지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유 있어. 그래. 사실 이수혁을 우리가 낚아서 그 다음부터 더 괜찮은 친구들 좀 꼬시려고 약간 바보 같은 컨셉을 우리가 당한 것 같잖아? 사실 우리가 이긴 큰 거야. 그림을 그리신 거죠. 그림을 그린 거야.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또 준비한 게 있지 않습니까? 당하기, 해주기. 자. 이거 아까부터 보는데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아, 이거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컨닝하는 사람이 있어. 너같이 여우들이 미리 이렇게 본단 말이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따로 준비했어요. 네. 해죽입니까? 당하기입니까? 해죽이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네. 분명히 세 개가 똑같지 않을까? 아니야. 진짜요? 야! 수혁아! 네? 마지막까지 우리를 아니 이게 프로가 길게 가려면 이런 거는 딱 완벽하게 해야 돼요. 수혁아! 알았지? 알겠습니다. 자, 우리 작가님들 만만치 않아. 뭐예요? 자, 공개합니다. 뭡니까? 뱀파이어 대가리 키스. 뭐야, 아이씨. 뱀파이어 대가리 키스, 뱀파이어 대가리 키스. 이거 뭔데, 이게? 자, 상관없어. 야, 상관없어. 해주기 하기로 했으니까 해주기 받고 보내. 뱀파이어처럼 섹시하게 내 대가리에 붉은 입술 자국을 남기고 가주면 됩니다. 네. 저거 바르기 전에 일단 마지막으로 인사를 좀 드리고 그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짓궂게 농담처럼도 했는데 잘 받아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시즌2 대박나시길 감사합니다. 저걸 좀 화장실에서 같이 바르고 올게요. 네. 잠시만 가서 보고 와. 그냥 가시면 안 되시거든요. 저 이대로 가는 건 아니겠지? 이거 우리가 당한 거 아니야? 날라봐요? 화장실 2층인데? 화장실 이쪽인데? 야, 계단 내려가잖아! 야, 수혁아! 수혁 씨 이걸로 바르시면 되는데? 잠깐만요. 이걸로 발라서 다 해주시면 돼요. 화장실만 갔다가? 마이크 왜 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혁 씨!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 수혁 씨! 야, 수혁아!